정도로 좀 보이지. 계약은 성립됐다. 한구루의 나무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지마른 나무엔 바람 잘 날이 없는 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간지럽히기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빛과 빛줄기 두 가지 내겐 충분해. 잡았다. 우린 사탕을 믿고 따르지. 엉!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게러메르는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지. 귀만은 완전 식품이 있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폭실한 잔디 정말 좋아. 아니야, 그냥 여기 무거진 숲을 뿐이야. 알사탕은 가슴이 찡할 정도로 맛있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 있다고.
아침에 강자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고. 오라, 이게 사람들이 쓴다는 물건이군. 고맙네. 아디, 좀 하러 가볼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맞다. 제압되었습니다. 벌레랑 친구하는 딱인데 말이야. 그거 이끼가 그런 걸세. 아군이 당했습니다. 난 내가 먹을 걸 직접 키운다고.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속이 널 지켰다. 해주는 선물. 이제 난 태양을 지. 가끔은 감쪽이도 따르고. 이번엔 천가를 따라가 볼까? 도넛이 할 일을 젤리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구나. 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바다에 이르지. 잡았다. 오호라, 주목한 풍한 점이 있다. 방랑자들은 길을 잃는 법이 없지.
달팽이처럼 질주하라고. 발목이 다칠 일은 없을 거야. 빠질 수가 있나. 설탕에 시럽까지 처치했습니다. 이게 딱이야. 생명은 전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닌. 저 더블킬. 얼마나 짜릿한 모험을 선사할까? 저라면 내 몸에서 자라날 수 있겠어. 오라, 이게 사람들이 쓴다는 물건이군. 고맙네. 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다행이야. 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사탕만 있으면 온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탑 방패가 곧 손을 댑니다. 어디 보자. 이 뿌리를 어디다 뒀더라? 누구든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 있기 마련이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동물들이 가지 말고도 얼마나 많은 걸 손상했는데. 아군을 파냈다.
아니라 반갑은 친구들은 식사가 끝나길 기다리는 게 정말 싫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푸르른 초목의 향기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무로 뿌리 내려 언젠가 큰 숲을 이루고 말 거야. 하지만 나무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 가지들이 서로 괴롭히기를 얼마나 좋아한다. 설탕에 시럽까지. 자넨 이게 딱이야. 태양빛과 빛줄이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내게 충분해. 달콤한 초콜릿이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믿고 따르지. 엉!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만한 안전식품이 떠 없지. 뚜껑의 친구, 어서 연못으로 돌아가게. 이제 접어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이 코끼리 독실한 장비 정말 좋아. 탑을 파괴했습니다.
파괴하세요. 되었습니다. 모든 건 참 신기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군을 당했습니다. 난 태양을 따르지. 가끔은 감쪽이도 따르고. 볼까? 제압되었습니다. 승리!